영어 얘기만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T 봉선생 봉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중학교 2학년 기말 동화 윤정미. 저 근처에는 장독 중학교 학교가 있거든요. 세 가지 용법을 단 1분 만에 정리해보고 기출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요, 이스 세 가지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비인칭 주어 it,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it, 그 다음에 가주어, 가목적어 i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데요. 이걸 딱 1분 만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인칭 주어 it은요, 씹은 거 자, 연연상이에요. 아, 배고프냐? 아, 씹은 거 자, 연연상. 10번만 복창해보세요. 씹은 거 자, 연연상. 씹은 거 자, 연연상. 이렇게 그 해석을 해가지고 시간, 무게, 거리, 이렇게 자연 현상을 나타내요.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날씨가 어둡다, 밝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태풍이 친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우가 자연 현상을 나타내면 우리는 이것을 비인칭 주어 이시라고 해요. 자, 우리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이시,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대명사 이시라고 합니다. 자, 가주어, 가목적어 이신데 특히 가주어가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뒤에 ing나 to부정사나 대절이 나오잖아요. 이때 is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투명사 ing 대절이 나오고 앞에 is이 나와. 앞에 is이 나오고 뒤에 투명사 ing 대절이 나오면 나오는 is을 우리는 가주어 is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lunch time이 점심 시간이다. 이때 나오는 is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s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to, it형 to죠. 진주어, 가주어 형태입니다. 해석해볼까요? 필요하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죠. 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오른쪽에 나오는 바로 이 CF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it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to가 딱 나오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아하, 진주어 가주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나오는 to는 여러분 전치사 to입니다. to 부정사라는 것은 to의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이때 school은 명사잖아. 자, 해석할까요? 매우 멀다, 학교까지, 뭐뭐까지라는 전치사. 그래서 이때는 이것은 시무그 자 연연상에서 뭘 나타내?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것입니다. 3번 갑니다. It is $20. 20달러입니다. 이것은 20달러입니다. 이것, 그것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이때 나오는 is는 바로 지시대명사 is이 되겠으며 3번 갑니다. 자, it 나왔고 형용사 나왔고 그 다음에 ing가 나왔네. it형 to, it형 ing. 진주어 가져오죠. 5번 갑니다. It will be very cold요. 매우 추울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 것이다. 거기에는 이때 나오는 it은 마찬가지로 뭐요? 스무거자 연연상. 스무거자 연연상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6번입니다. 자, it may be safe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it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나왔으니까 진주어, 가주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t. 형, 그 다음에 뒤에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나왔으니까 뭐요? 당연히 진주어, 가주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8번 갑니다. It is too hot. 너무 뜨겁습니다. 안에는 이때 나오는 it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니까 뭘 나타낸다? 자연현상을 나타낸다. 심으겠자 연연사. 마찬가지로 뭐다? 비인칭 주어 it이더라. 9번 갑니다. it, 형, to, 진주어, 가주어의 형태입니다. 어머나,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안 돼요. 여러분, 가주어. It is true that 여러분 it 나왔고 형용사 나왔고 that 나왔어요. 그럼 뭐요? 사실이다. 네가 play chess, 체스를 한다라는 것이 매우 잘. it, 형, that, 진주와 가주어. 어머 선생님 해석이 안 돼요. 가주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푸는 것을 듣고 아하 이해가 된다 이러지 말라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풀어봅니다. it, 형, to, 진주어 가져와. 앞에 it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ing, 대절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진주어 가져옵니다. 자, 답몇 번일까요?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ing 나왔네. 아,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뭐예요? 4번도 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두 개를 찾아보려 했죠? 4번과 5번입니다. 해석해볼까요, 여러분? It's Monday, 월요일이다. 이때 나오는 it은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시무거자 연연상 기억하시고요. It's hot, 매우 덥습니다.
자, 매우 춥습니다. 전부 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스무고자 연현상에서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뭐다? 비인칭 조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해석이 기본입니다. 1번, 2번, 3번, 즉 4번과 5번은 해석을 못한다고 해도 풀 수가 있지만 1, 2, 3번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4번과 5번도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안 보인다니까? 해석은 바로 영어의 기본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It is helpful. 이때 나오는 to는 to 부정사 to가 아니다니까. 뒤에 나온 이게 to 부정사 to야. 그러니까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주어, 가주어의 형태입니다. 찾아보세요. 1번 갈까요? impossible요. 뒤에 to 부정사 나왔죠? 진주어, 가주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how far is it? 얼마나 뭐냐? 심과 자, 연연상에서 뭘 나타내? 거리를 나타냅니다. 3번 갑니다. It is my plan. 나의 계획입니다. It.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in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진주어, 가주어. 4번 갑니다. My dad gave me. 사형식이네요. 자, 나의 아빠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인형을. I like it. 나는 좋아합니다. 그것을. 그것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5번 갑니다. It's a windy and cold day. 매우 바람이 불고 추운 날입니다. 심과 자, 연현상에서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과 4번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과 다른 것은이죠. 인 나왔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 진주어, 가주어다. 인 나왔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다. 진주어, 가주어다. 자, 이시 나왔죠? 의무문이네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진주어, 가주어다. 이시 나왔다.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 진주어, 가주어다. 이시 나왔다.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 진주어 가주어. 뭐요? 용법이 내가 똑같은 거 다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 ing 나와버렸네요. 예.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이 문장은 여러분 고 난이도 문제네요. 여러분 답은 4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진주어 가주어 용법도 되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3시간이 걸린다라는 뭐예요? 비인칭 주어 it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답 이것도 되는데 여러분 따질 수가 있어요. 4번도 어쩐다고 여러분? 진주어 가주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답을 굳이 골라라 그럼 몇 번? 4번이 되겠다. 왜? 이건 뭘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심우거 자 연현상, 심우거 자 연현상이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이수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4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인 나왔다, 형용사 나왔다, 된 나왔다, 진주어 가주어 인 나왔다, 형용사 나왔다, 투부정사 나왔다. 진주어 가주어. It rain요. 비가 옵니다. Heavily 엄청 많이 during the monsoon season요. 자 장마철 시즌에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선 심우거 자 연현상을 나타내는 자연현상 비인칭 주어 이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 나왔다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 인 나왔다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왔다. 여러분 어때요? 형태로도 충분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해석이 기본이 안 되면 못 찾는다니까요. 20년의 제 경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인칭 주어 이렇게 가볍게 세 가지 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